안녕하세요. 머리 아니고 이용. 한구야. 집이야. 네? 한복 맞추잖아요. 한복 맞추러 갔어. 예. 한복이 참 곱긴 고와. 이거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설마 미리 준비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거예요. 예. 거예요? 만날 사람도 없는데. 아. 지금 한복부터 봐야 된다고. 엄마들은 꼭 그렇게 하셔. 반지고 뭐고 다 지금 미리미리 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예. 아유 예쁘시네요. 맞네요, 맞네요. 박순려 선생님. 아~ 거의 뭐 한복으로는 BTS죠. 아~ 진짜. 너무 유명하시네. 박순려 선생님 한복 너무 예쁘지. 그러니까. 한복 진짜 예쁘지.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 한복 좀 하러 왔어요. 여기가 예 여기가 어딘지 비빈식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 어머니 들어가세요. 포스가 선생님 좀 멋있다. 카리스마가 쪽들 진짜 예쁜 거 많다. 아 저희가 예 아니 한복은 근데 보통 결혼할 때는 입잖아요. 보통 결혼할 때 입어야죠. 예 입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아니 우리 아들이요 지금 제일 먼저 신랑 수업에 네. 그 결혼을 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어머니 너무 됐다. 진심이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있구나. 어머니만 아는 뭔가. 아니요, 아니요. 아가씨는 없는데 없는데요. 아가씨는 아니 되게 미리 웃기죠? 없는데 데뷔를 해야 아니 예. 미리 데뷔를 해야 돼. 준비성은 어머니를 닮아야 돼.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 예. 한복은 우리나라 옷이니까 한벌 갖고 있으면 좋은 기운에. 예쁜 아가씨가 나타날지 누가 알아요? 아... 그리고 내가 아직 66인데 네네. 제가 아직 이혼을 안 하고 제가 아직 이혼을 안 하고 이혼을 안 하고 34년 결혼 생활 근데 지금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알아야 되니까 이혼을, 나는 이혼을 안 했어 아니 좋은 기운이 있을 것이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 좋은 기운 하니까는 근데 얼굴 표정이 선생님 얼굴 표정이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다 안 한다는 거 참는다는 거 아니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다는 거지 아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런데도 참고 산다 근데 우리 남편은 더 참고 살아 아 근데 우리 남편은 더 참고 살아 아 그러면은 한번 마치기 전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은 결혼하지 말까요? 결혼을 해야죠. 아 해야 돼요. 아니 진짜예요. 어머니 저는 저 나이가 66대니까 다 부질없어요. 아... 가장 내가 잘한 건 결혼을 한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아들 맞아요. 딸이 있는 것이다. 아 그게 제일 저의 경쟁력이고 정말 자부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41이면 지금 정년기니까 빨리 결혼을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말씀 중에 네. 아까 자녀분 중에 따님이 계시다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안 놓쳤어. 안 놓쳤어. 아, 또 귀담아 듣네 저런 건. 따님이 결혼을 하셨네. 아니 이제 30인데요. 예, 어느 나라에서 이제 어? 의대 다니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이제 의대 다니고 있어요. 선을 확실히 그으시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여기 어느 나라인지 안 가르쳐줘. 여기 없어. 가르쳐 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계속 추구했다니까요. 너는 못 만나 이거야. 예, 예. 확 느껴졌어. 아, 어느 나라라고 처음 들어봤어. 아, 제가 소개해달랄까 봐 우리나라에 없다고 얘기하시네요. 혹시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3년차. 해외에 있다고. 언젠가는 해야죠. 저희 딸도 언젠가는 해야죠, 누구랑. 예. 저도 아직 결혼 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을 엄마가 지정해준다는 건 좀 요즘에는 쉬운 일은 아니다. 연륜 있으시죠? 아. 우아하게 거절하셨어. 엄마도 얘기해. 엄마도 별로잖아. 엄마도. 제가 엄마도. 싸움 붙이면서 제가. 초딩이. 그러니까는 네 짝은 네가 알아서 찾는 거야. 아~ 지금 내가 알아서 찾으려고 그거. 도전했다가 실패했어. 아니지, 야, 네 스스로 알아. 잠깐 여기서 내 편은 누가 있는 거야? 아니 편이 어디 있어? 그죠? 어머니하고 나하고 약간 느끼는 동질감이 같아. 딱 맞네. 그리고 거기에서 모태범 씨, 각 씨같이 그런 예쁜 여자만 찾으면 결혼 못 해요. 아~ 막 아주 능력 있는 여자, 막 키도 커야 되고 막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궁금하다. 아, 외모만 보지 말라는 거지.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그대를 안 좋아해. 아니, 아니 부모님이랑 너무 가고 싶어. 부모님이랑 같이 간 자리에서 저런 게 있어. 엄마 계신데? 그러니까 부모님 같이 간 자리. 아, 나 봐. 엄마 보여줘. 엄마 빨리. 엄마 보여줘. 엄마.
그대를 안 좋아해요. 엄마, 엄마!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아니, 뭐, 그런 분이 없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 아 엄마 깡통이었어. 어머니가 너무 더 좋으셔. 너무 재밌다. 아, 그런 분이 없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어머니가 그럼... 늘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야, 물 좋고 정자 좋고 다 갖춘 남자는 너를 싫어해. 그냥 네가 원하는 남자.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좋아서 한 분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살아가는 게 그리 쉽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준 씨도 본인한테 맞는 여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의대 공부하는 분 만나고 싶어요.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예. 가까이도 있지 않아요? 의대 다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가까이도 있지 않나요? 많이. 저는 이런 거예요. 공부는 때가 있어요. 아 맞죠. 그래서 지금 할 때 끝까지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때가 있으니까 공부만 해야 되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해야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럼 그럼 예.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 주위에 너 따르는 여자들 많잖아. 너 인물이 잘나서 굉장히 많은데 너무 너 이렇게 걸르지 마. 어? 재밌잖아요. 아, 네. 좋아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딸은 안 돼. 엄마 진짜 예쁜 한복 해드려야 돼. 결혼할 때 진짜 예쁜 거 해드려야 돼. 아 그래요? 예쁘다 예뻐. 아우 예쁘다. 오 저런 거 나 저런 누빔 한복 이런 게 너무 예쁜 거 같아. 나 한복 입고 싶다. 상준아 나와. 오마. 어머머머머. 아, 멋있다. 너무 멋지다. 오마. 어머머머머. 아, 멋있다. 너무 멋지다. 오마. 어 밑에 한복 예쁘더라고. 멋있다. 대감이야? 멋지다. 와, 안 보여. 잘 어울린다, 형.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멋지다. 네가 이래서 장가 가서 2부에 이렇게 한복을 입어야 되니까. 결혼식장으로 곧바로 가도 저기 손색이 없네. 없네. 예, 그렇죠? 진짜. 어머, 2000. 저렇게 한 거 봤는데? 나 저런 옷 많이 입어요. 많이 입잖아. 네, 네. 봤어. 어, 맞아요. 네. 저런 옷 많이 입어요. 예. 그래, 정말 북을 아주 찰지게 칠 것 같아. 딱 북 이렇게 칠 것 같지 않아요? 야, 상준 씨 한복 입은 거 보니까 어머니 그 신랑 수업 팀들 데려다가 그냥 우리 패션쇼를 한번 하고 싶다.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우리 박태환 선수도 멋있고, 그죠? 모태범 선수도. 아, 박태환 모태범 선수 멋있다고요? 신체로 보면 안 그래. 신체로 보면 안 그래. 왜 내가 박태환 선수 엄마 아버지도 아니, 잘 알고. 그분도 다 멋있는데 네가 첫 번째로 멋있다고. 박태환 선수는 한복 안 어울리고요. 걔는 그냥 반스 한 장 입고 있는 게 제일 어울려. 수영장에서. 예. 아 깜짝이야. 나 너 입은 줄 알았잖아 정말. 나도. 야 태환아 깜짝 놀랐어. 나도 놀랐어. 한스 한 장 입고 있는 게 제일 어울려. 말 되네 그. 예. 말 돼 어머니 예. 그지. 모태범 선수 그 친구도 한복 안 어울려. 그 친구는 레깅스를 입고 다녀. 진짜? 레깅스 잘 어울려. 레깅스. 예, 그 두 분은 아니에요. 별로야. 예, 한 분은 빤스 한 분은 레깅스 입고 다니는 분들. 진짜. 아 진짜 재밌다. 선생님 그러면 제 한복은요. 이거는 이제 한복. 아 우리 어머니 거. 예. 아, 진짜 찐으로 좋아하신다. 오. 어 너무 좋다. 이렇게도. 요 노란색. 와 그냥 아, 보기만 해도 곱다. 한복은 이렇게 선명해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화기 때부터 양반들은 이런 사랑가마니가 모본단 한복이라고 할 정도로 아우 예쁘다. 이 비단 옷에 대한 노망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색깔이 귀한. 예쁘네요. 다 이쁘죠. 예.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입은 블랙색에. 그러네. 얘도 이쁘다. 예. 아주 이제 어머니나 내 또래는 이렇게 고운 색 좋아해. 오 어머니 블랙핑크. 네. 그 중에서. 이게 되게 너무 이쁜데 이걸 제가 입고 이걸 엄마 입히면 안 되죠. 이걸 제가 입고 이걸 엄마 입히면 안 되죠. 아 그건 안 돼요? 옛날부터. 아, 저도 밝은 색 입고 싶어서 저렇게 쨍한 거. 예 아니 옛날부터 남성의 한복은. 선비처럼 아... 너무 짙고 무늬가 많은 거는 무당의 남편이 입었대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시대 양반의 옷을 지금 상준 씨가 오... 입은 거예요. 아 양반, 양반 스타일. 얘도 예쁘다. 네, 예쁘죠. 아, 예, 저것도 저것도 노래. 아... 우리 엄마하고 나이가 동갑이니까 네. 좋아하는 컬러예요.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쁘죠. 네. 아... 붉은색.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한번 입혀드릴게요. 예,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품이 있는, 예. 기품이 있지. 예. 한복에 대한 이제 안목이 좀. 예. 네. 아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생겨서 이제 머지않아 결혼하겠어. 아 그래요. 예. 신부가 생길 것 같아. 아, 잘 어울리시겠다. 근데 한복이 아. 참 신기해. 어떤 색이 다 예뻐.
근데 한복 입은 게 멋있다 진짜로. 예. 아 예. 야, 제가 멋있는 게 아니라 이 옷이 이쁘니까. 그리고 가서 같아요. 한번 꼭 전해줘요. 그 사랑 씨하고 그 태범이, 태범 씨 예. 아, 결혼하면 예, 듣고 내가 예. 꼭 선물할 게 있다고. 야, 야, 진짜로. 예, 예, 저한테 전해줘요. 저한테는 희망이 안 보였나 봐요. 어, 태범아 너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예쁜 한복 선물로. 대박이다. 대박이다. MBTI가 무엇입니까? 몰라요. 아, MBTI가 모르세요. 그런 거 모르는 세대잖아요. MBTI를 물어보냐. 아니, 둘이 좀 어색해서 제가 계속 말을 걸었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장모님이 될 수도 있는데. MBTI 딱 보니까. 아, 입방 좀 떨지 마세요. 섹시?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뭐 섹시야? SXY 섹시? 진짜? 예. 야,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야, 이게 먹힌다? 예, 나 움직이잖아요. 이게 야, 이게 먹힌다. 와, 선생님들 특이하시네. 저런 모습 처음 뵀어. 춤추는 사이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 상관없어요. 딸이 좋아하면 괜찮아요. 예. 어때요? 직업인데, 그죠? 나는 세핑. 나는 세핑. 어, 창피해. 이 한복 세핑. 저 집으로 담당하라. 세핑. 나 오늘 세핑. 우와, 저걸 맞춰주시네. 내 한복 세핑. 내 한복 세피. 와, 박수라 선생님 저거 받아주시는 세피. 분인지 몰랐어. 한복 세피. 이렇게 오래. 엄마 나오신 거 아니야? 내 한복 세피. 나는 세피. 한복 세피. 아유, 이뻐요, 이뻐요. 아유, 이뻐요. 와. 한복이 너무 이뻐요. 데뷔가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어울리신다. 너무 잘 어울리셔. 어머니는 저렇게 고운데 아들은 저렇게 경박하다. 아, 너무 고우시다. 너무 곱다. 너무 고우시다. 이 코너로 가야겠다, 상준아. 그죠, 그죠. 어. 예, 한복 이쁘죠. 어. 우리 빨리 신부님 결혼식 하자. 어, 아, 근데 이렇게 입은 거 보니까 신부가 입은 것도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빨리 드네. 아, 진짜. 구세기 갖춰줘야지, 구세기. 근데 어머니 고와요. 너무 예쁘다. 어, 진짜 예쁘시다. 그쵸? 선생님도 좋아하신다, 표정이. 어머니 그래서 제가 그 신랑 수업을 정말 제가 진짜 열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 결혼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특히 처음 인연이 된 우리 이 이제 41 노총각부터 가야 되니까 이 어머니 한복을 제 마음을 담아 선물로. 오~ 진짜 주셨어요. 진짜로요? 네. 정말로? 제가 알기로 한복 진짜 비싸요. 박철현 네. 선생님의 한복 진짜 비싸요. 예,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선물로 주지를 원래 않으신데요. 협찬도 어려워. 맞아요. 근데 이제 신랑 수업을 진짜로 이렇게 조금 애청자로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들들이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진짜 선물로 주셨어요. 진짜?